예, 노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지금 올해 그 봄이 돼도 창녕 지역에 많은 비가 많이 와서 올해 봄 추비는 어떻습니까? 예년에 비해 가지고 추비량이 좀, 제가 다녀보니까 적은 걸로 파악되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비가 많이 와서 추비하기 상당히 까다로웠죠. 예, 추비할 시기가 없으니까 추비량이 좀, 부족하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지금 거의 농가들이 가보면 지금 대표님 보기에 그 마늘이 누리끼하다는 게그 제가 조사를 해볼 때 비료량이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하얀 그 전년도 이 시기만 1.5, 1.8까지 나오고 이랬는데 맞아요. 예, 지금 현재 뭐0.5 이하들이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 지금 이 밭은 이웃 농가 밭인데 그럼 이 농가에도 지금 비료 조사해 보면 어떻습니까? 양은? 0.33 나옵니다. 0.33년. 예. 그러면 지금 마늘이 이게 이게 말라 들어가는 게 비료 부족으로 지금 벌써 여기까지 말라. 지금 밑에 한장 죽고 두장 죽고 석장채 마르고 넉장채 말라 들어가죠. 그렇죠. 예. 그럼 지금 좋아 보이긴 하나 잎한 장을 이렇게 한번 꺾어 보겠습니다. 꺾어 보면 누렇게 그 가죠. 색깔이 힘줄이 누렇게 가고 시작이 보면 이렇게. 누렇게 점이 생기잖아요. 얼룩이, 그죠? 예, 비료가 없어서, 부분, 자, 영양을 빼가 쓰는 거예요. 맞아요. 밑에 잎을 죽이고 예, 밑에 잎을 죽여서, 자, 자기가 살고 있죠. 그렇지, 그렇지. 예, 그래서 지금 현재라면, 우리가 마늘이, 굶어서 노화되고 있는 거죠. 맞아요. 지금 예. 비료가 없었어. 예, 그러면 지금 올해 생산량은, 전년 대비해가, 농업하는 우리 마늘 창녕지역 농가들이 비료 추비량이 월등히 적다는 결론이에요, 지금 현재. 쉴 시간이 없었으니까 비가 안 오고 요번 앞에 비올때 이제 그좀 많이 이제 그 추비를 많이 했죠. 예. 올해는 또뭐 물도 부족하고 비도 안 와서 상당히 추비한데 애로사항이 있었어요. 예, 그렇죠. 지금 이제 우리가 여기 비가 더안 온다면 할수 있는 방법이 헛골에 이 헛골에 비료를 요소를 100평당 한 포씩 놔버린 그게 그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물 대버리고 골물 이쪽에 지금 뭐물 대려고 해도 물이 없어요 지금. 저수지 말랐습니까? 아, 저수지도 마르고 지금 공사하는 바람에 물을 못 내리고 아, 수로 공사 봄 있어요. 여름 그저 농사철에 대비해서 봄 수로 정비 사업을 한다 그죠? 준비 사업 하기 때문에 못 되고 그럼 지금 여기는 또 쿨러도 없지 않습니까? 있어요. 쿨러 없어요 지금. 창녕 지역에 쿨러 있는 지역이 거의 없죠? 거의 없죠. 예. 바로에는 없죠. 예, 그리고 수로라서 물을 잘 댕기가 쓰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게 뭐 하늘에 비가 안 오면 속수무책이네. 그렇죠. 그럼 올해 그 생산량이 많이 감소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요. 예, 그러면 지금 여기 바닥에 비가 오건 안 오건 질산태 비료를 헐쳐놓고 비 오기를 기대하는 수밖에 없겠어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예. 비가 오면 뭐 생육지에 언제라도 먹을 거니까. 방법인데. 예. 여기 헛골에다가 질산태 질소 비료 그 성장엔 18-2-9 그 성장엔이 18% 질소 속에 회사에 전화해보니 30%가 질산태고 나머지 70%는 암모네트 질소다. 근데 비료 포대기는 포기가 안돼 있는 거죠. 그렇지. 우리 농민들은 또 어떻게 있습니까? 질산태인 줄 전부 질산된 줄 알지. 예, 근데 질산태 함유란 말을 써놨는데 30%를 포기가 없지 않습니까? 맞아, 표기 예, 없지. 그래서 우리 농민들이 참 이래 그 과학 영농을 하자니까 비료 회사에서도 표기를 안 해주고 이뭐 하늘도 또안 도와주고 올해는 이모로 저모로 등인데 지금 현재라면 이렇게 그 마늘이 그 생육이 부진해질 때.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지금 비도 안 오고 뭐 골물도 되지 못하고 하늘에 뭐 이런 악조건에서 뭐 쿨러도 없고 이럴 때는 어떻게 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대책 없습니다. 대책도 없고 뭐 고래 뿌린다 하지만 고래 뿌리는 것도 또 쉽지도 않고 예. 또 비도 뭐 오지도 않고 또 전체적으로 뭐 기계로 뿌리는 것도 지금은 또 신중하게 또 생각해야 할 문제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딱히 큰뭐 대책이라 해보니 지금 놀고래 지금 고래 뿌리는 것뿐인데 놀고래 여기 비료 뿌리가지고 비 오면 생육 기간이 기니까 거의 흡수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것도 이제 좀 그런 게 이제 여기 만약 뿌려가지고
안 놓고 있다가. 예. 비도 비가 많이 늦게 옵니다. 예. 늦게 오면은, 늦게서 그걸, 그, 빨아먹고, 또 뭐, 문제가 또 생육장애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그런 것도 있어요. 단점이. 예. 그러니까 좀 조심스럽지, 지금은. 그렇지. 지금은. 예. 예. 그, 저, 마늘이 그, 지금 벌써 비료 잔량 부족으로 굶어 죽는 현상이 벌어지거든. 지금 농화거든. 그러고 있지, 지금. 예. 아주 그, 부적합하다, 그죠? 예. 지금 현재로서는 상당히 좋아 보여. 괜찮아, 괜찮아. 예. 마늘이 괜찮아 보이나, 실질적으로 조사하니까, 지금 오늘, 4월 5일인데 이 정도 비료 부족 현상이 벌어졌다는 거는 상당히 빠르다는 거죠. 그리고 올해 그. 이 시기 돼서 작년에도 해보면 보통 한 1.2, 1.5 정도로 나오는데. 그렇죠. 예. 우리가 1.3, 1.5까지 올라갔죠. 예.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0.3, 0.33 나오니까. 예. 그럼 지금 작년보다 뭐 1.0 정도 양이 부족하죠. 예. 그리고 그 전에는 요때 되면 그 우리 단한번에 그 완여성 비료가 이 마지막 터져가 비료량이 올라갔죠. 맞아요. 이 시기 올라갔는데 지금은 저 도리어 더 내려가 버리죠. 그럼 이게 지금 비가 안 와서 안 녹았다고 일부 볼 수 있죠. 눈도 보는 게 물을 댔다고 대기는. 예. 그러니까 저 멀리서 이제 호수를 깔아가지고 다 이쪽으로 한 번은 이제 물 다 댔어요. 이 지역 농가 전체가 물을 대도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예. 예. 그래서 지금 보는 것 같으면 이 지역에 이제 완여성 비료를 쓰고 다 해도 작년에보다 강수량이 월등히 적죠. 월등히 적지. 그럼 이게 마지막 아직 들어 있다는 건데. 마지막 비료가 폭발 안 했다는 거죠. 그렇지, 그럴 수 있지. 예, 그래서 지금 전년도 대비 같은 양의 이 지역 농가들이 사용했는데 이렇게 비료량이 적다는 것은 아직까지 그 비료가 마지막에 안 터졌다는 거죠. 녹아서 터져야 되는데. 예,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이런 해운에서 그 연면시비료 대차 뭐 얼마 정도 그 경제 유발 효과가 있습니까? 무슨 데이터로 뺀 건 아닌데. 예. 예. 뭐, 이런 것 같은 지금 비료조기도 애매하니까, 뭐 예. 연면시비로. 예. 대체할 수밖에 없어요. 내 눈에도 보면 지금 이 시가. 예. 조금 뭐, 작게 나와서, 뭐, 연면시비를 대체하려고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고, 지금 그래 하고 있고. 예. 지금 시기에는 저 골드그린 1.5L에 설탕 1.5kg. 그 골드그린 두 번 치고 골드칼 한 번 방법으로 한다면 지금 이제 오늘 5일이면 안에 그 종이 생기 있을 정도 아닌가요? 아직 안 오르지? 아직까지는 안 생겼어요. 아직 안 생겼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마늘이 몸을 키우는 거는 일단 4월 달밖에 아직까지밖에 못 키워요. 잎이 계속 올라올 때에. 예, 생식을 해버리면 이제는 이제 그 몸을 키우지 못하고 이제 뿌리를 만드니까 4월 달 안에 이 몸을 다 키워요. 예. 그러면 지금 올해에 예상하는 걸로 보면 작년 지역에서 이제 비료할 시기를 거의 다 놓쳤다는 거죠. 그렇지. 뭐 그러니까 뭐 세 번 할 거 한 바퀴 못 왔다 생각하면 되는 게. 그렇죠. 예. 그리고 올 봄에 그 특이하게 다른 질병이 발생한 건 없습니까? 아 지금 저희 논에 지금 선충이 발생해가지고 지금 마늘이 지금 내려앉고 있어요. 선충은 이런 몇 년 만에 한 번씩 발생합니까? 아니면 예년 발생하는 겁니까? 매년 제가 보기에는 막 이렇게 전체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것보다는 제가 보기엔 매년 발생하는 것 같아요. 아 조금씩. 예, 이제 뭐 한번 입을 한번 따볼까? 예. 이건 지금 병에 걸려서 그런 게 아닌데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중앙에 이게 말라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이 마늘이 커야 하는데 몸고고 이렇게 다 주저앉아 버려요. 잎 전체가 마늘 전체가 이렇게 주저앉아 버리니까 밑에서 보니까. 그 뿌리 동그리 만데 거기 딱 잘라 보면 딱 갈색으로 변해가 있어요. 연한 갈색으로 위에는 하얀데. 예예. 예. 그래서 뭐 내가 현미경을 보고 뭐 하지 않았는데. 예. 뭐 여러 명이서 모여가지고 모여서 이제 이렇게 뭐 그 이야기한 결과 선충이라는 걸 알았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위에까지 이렇게 주저앉아 버려. 예. 좀 전에
우리 그 지역 농이 우포 농입에 가니까 예. 똑같은 이런 잎에 선충 붙은 포기를 예. 농입에서 그 지도 농 영농 지도사가 예. 그 선충이라고 판명을 하고 예. 처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예. 예. 예, 그리고 뿌리가 다 그 갈가 먹어버려 없다 예, 그러더라고요. 예예예. 예. 뿌리 생장점을 다 갈가 먹어버렸다. 그러니까 이제 성장을 하지 못하고 위에 잎도 그냥 쳐져버리는 거지. 뭐 불과 뭐 며칠 내가 뭐 한 10일 정도 그 논에 안 들어봤는데 그 사이에 언제 뭐 이렇게 병이 들어가지고 쳐져버렸어요. 예. 그래서 뭐 부랴부랴 그래 뭐 입재를 입재가 아니라면 유재를 쳤는데 제가 약을 잘 안 치는 스타일이거든요 마늘에. 예. 근데 이건 어쩔 수 없이 약을 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 일단 뭐 1회 약을 쳤어요. 예. 그러면 지금 여기 잎이 붉은 거 저건 뒤에 있는 거 뭡니까? 저쪽에 있는 거 뒤에 붉은 색. 이거는 뭐 별로 신경 쓸 건 없습니다. 아, 저런 것들은 장애를 안 주고. 네, 지금 장애 안 줍니다. 지금 올해는 아직까지 균핵병은 나타난 시기 아닙니까? 균핵병이 그러니까 뭐 아직까지 그렇게 많이 보이는 건 아닌데 가끔 밭에 심어놓은 거는 보인다 있더라고. 벌써 가뭄으로 나타난다 네, 그죠? 네, 네, 네. 그럼 올해 이어서 그 선충이 1차 발생하고. 또 이래 가뭄이 지속되면 균핵병도 잇따라 올 수 있는 올 수 있지. 그래 그 농약 많이 가면 선충약, 그 흰마름병약, 그 균핵병약, 뭐 살충제, 뭐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그 막 준다고. 그래 저는 뭐 그냥 선충이 걸린 데는 복합적으로 이제 그 약을 쳤고, 예. 안 걸린 데는 그 선충약만 사서 쳤어요. 예. 굳이 뭐 다른 안 걸려 있는데 굳이 돈을 들여서 뭐 할 이유가 없이 싶어서 그래서 그 선충약만 샀어요. 예, 지금 올해 그 이렇게 그 선충이 발생하고 또 비가 안 와서 그 비로 치는 시기도 또 늦춰버리고 예. 그 또 지역에 따라서는 이게 뭐 완효성 비료가 아직까지 강수량이 적어서 땅 밑에서 안 녹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지. 예, 그래서 안 녹은 거는 다음에 녹고 비료를 어째 멍덕하지만은 네. 지금 비료 일반 농가들이 이런 여기 이 농가 이 논처럼 기비량이 적고 추비를 못했을 때는 예년에 비해 가지고 세 번 추비할 걸 지금 한 번밖에 못 한다는 결론이죠. 그렇지. 예, 그러면 생산량에도 그 미치는 영향이 많이 그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뭐 먹을 게 없는데 그럴 수가 없잖아. 예. 예. 그럼 지금 잎이 말라오는 것도 비료 잔량 이시 부족. 예. 그리고 또 선충. 또 그다음에 이래 가물면 또 논마늘도 균핵병이 오죠. 오지 당연히 오지. 그럼 이게 이제 이중 삼중고다 그죠. 그렇지. 그래서 봄이 가문에는 이렇게 그 봄 작물이 이제 봄이 계단 올라가기 때문에 감자가 비싸고 마늘이 비싼 이런 해운인데 농사 생산량은 감소되는 걸로 그 이어지고 있다 그죠? 그렇죠. 올해도 뭐 마늘 시세도 뭐 괜찮을 거라는 그런 소문 들립니다. 예, 그렇죠. 예, 제가 서산에 가봐도 서산에도 겨울에 얼은 죽은 포기들이 많아요. 그리고 겨울에 많이 큰 것들은 안 얼어 죽었는데 겨울에 좀 적게 큰 것들은 이용 안 쉬운 것도 얼어 죽었어요. 예. 그리고 제주도에도 그 마늘을 비가 많이 와서 늦게 심어서 거기도 제주도에도 생산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렇죠. 그리고 봄에 대한민국 전체의 마늘의 추비량이 작아서 생산량 감소하는 거 두 개가 포개진다는 거죠. 예. 그리고 지금 이거 저 선충에 대해서 그 농장에 그 확인이 되면 한 번 더 그 영상으로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